안녕하세요. 화이진 TV 2월 커버 모델 김민영, 김선희, 김도희입니다. 새해가 되고 한 달쯤 지나면 종종 대문에 입춘 대길비라는 사자성어가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봄을 알리는 새해 첫 번째 절기 입춘이 2월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입춘 대길에는 봄이 오기를 축하하고 봄을 맞이하여 기운을 교환한 뜻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화이진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전 과학과를 소개해 주세요. 일단 안경 과학과가 그렇게 흔한 과는 아니기도 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보통 쓰고 있는 안경이나 렌즈를 가공하는 것을 배우는 게 안경 과학과이고요. 눈 질환 그런 난시, 근시 같은 것들도 배우면서 사람들의 눈에 맞춰서 어떤 안경이 사람들에게 이 질병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를 배우는 게 주 목적인 것 같아요. 오! 제게 나왔네요. 세상에. 러시아어 학과를 소개해 주세요, 민영님. 네, 알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 학과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야지 뜨끔쿱스 마지막 꼬미쯔스니라. 한국 외계대로 와서 세계를 만나세요 라는 뜻인데요. 러시아 학과에 오시면은 4년 동안 실용적인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 지역학, 정치학, 경제학, 그리고 역사학, 기타 등등 다양한 학문을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가 있는데요. 러시아 학과에 오시면은 2학년에서 3학년 때쯤에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서 러시아에 직접 나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코트라 파견 제도가 있어서 러시아에 있는 코트라 지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학과로 오세요. 오실래요? 어디야지? 자, 꼬미쯔스니라. 그러면 사인님한테 고학도 뮤지컬 수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중학교 때 1학년이랑 3학년 때 총 두 번 뮤지컬 수업을 했었는데 1학년 때는 이제 아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대본을 쓰는 것부터 뭘 해야 될지 엄청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즐기지를 못했고 그냥 빠릿빠릿하게 해야 하나? 약간 그래서 그냥 후딱 지나가 버렸는데 3학년 때는 이제 두 번째 경험이다 보니까 조금 즐기면서 공연도 하고 이제 선생님이랑 대본도 써보면서 약간 연극도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생각하게 되는 그런 소중한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도희님께 20살이 되면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떤 거였나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20살이 돼서 연속 10일 동안 술만 마셨습니다. 정말 1월 1일 딱 돼서 4시에 집 들어가고 그 이후로 계속 막걸리 먹고 카페 먹고 정말 모든 술을 다 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술이 무엇인가 약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술이 어떤 술이었나요? 저는 막걸리가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막걸리가 진짜 맛있고 나는 이거는 공통 질문인데요. 설 이야기에 대해서 설에 대한 추억이나 설에 먹는 음식 같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러시아에서는 스노우뱅 고덤이라고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되게 러시아인 친구랑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이랑 같이 설날 음식을 챙겨 먹었었는데 러시아에서는 칠면조 요리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약간 그 미국의 추석 요리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저희 분이 명절 때 영상 편지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가족들이 그 친척들이 다 엄청 멀리 살아가지고 그냥 다 생각이 나는데
사촌 언니가 제일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언니, 이번에는 못 내려갈 것 같은데 코로나 조심하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 언니, 코로나가 괜찮아지면은 내가 멋진 차 끌고 운전해서 내려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연말 연초 엄마 아빠 같이 못 보내서 정말 미안하고 일이 좀 한가해지는 대로 빨리 강릉에 내려가서 같이 맛있는 음식 해먹자. 엄마 김치찌개 먹고 싶어. 사랑해. 오늘 저희 영상이 좋으셨다면 하이틴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